여러분들,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 내가 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한 만성피로냐? 오늘 그 만성피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만성피로인지 아닌지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또 병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것들을 잘 모르셔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만 이렇게 하다가 계속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만성피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잘 따라하시면 좀더 활력 있는 삶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만성피로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만성피로 증후군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성피로 증후군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한 만성피로 환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 만성피로 클리닉을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피로 증후군 기준에 맞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충분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좀 엄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성피로 증후군 기준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찾아보면 뭐 쉽게 많이 볼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뭐가 문제가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만성피로는 무엇인가?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피로가 시작된다. 그러면요, 반드시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종합적인 검사를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만성피로 클리닉에 종합검사 없이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보다는 사실 종합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질병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질병입니다. 일단 빈혈이 있어도 기력이 좀 떨어지고 어지럽고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뭐 당연히 피곤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 아는 간이 나빠져도 예,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뇨가 심해도 느낄 수 있고요. 신장 질환이 있어도 느낄 수 있고요.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도 또 느낄 수 있고 피로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폐에 어떤 뭐 결핵이라든가 이런 병이 있어도 피곤함과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숨어 있는 암까지도 우리한테 피로를 줄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사실 이런 질병 때문에 피로를 느낀다면 이거는 만성 피로로 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그냥 그 질병의 증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피로 클리닉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각 그 질병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 피로가 같이 좋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피로가 심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상하다 느껴질 때는 반드시 예, 종합적인 이러한 검사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빈혈 검사, 갑상선 검사, 간 검사, 뭐 종합 검사에서 하는 것들 다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암 검사도 다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게 먼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질병적으로는 피곤한 이유가 없다. 이때 이제 우리가 만성 피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전제 조건이 일단 질병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심한 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피로,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 예, 이런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때 우리가 만성피로라고 일단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같이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때 혹시 우울증이 있지 않은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막 우울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몸의 피로라든가 의욕 저하라든가 기력이 떨어지는 걸로도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이 혹시 있지 않은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만성피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성피로를 치료하면서 함께, 예, 우울증 치료도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만 치료하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일단 피곤하다 하면 현대의학적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아무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곤하다. 근데 그 피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만성피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능의학, 영어로는 Functional Medicine. 예, 제가 이제 기능의학 관련 영상도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만성피로가 온 경우에는 질병이랑 관계없이 세포 속에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이 잘못됐든가, 또는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이 잘못됐든가, 또는 몸속에서 그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 있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질병을 치료하는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러한 기능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능의학 요즘에 뭐 검색해 보시면 기능의학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각 전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셔서 반드시 꼭 치료받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만성피로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종합검사하고 현대의학적으로 치료가 잘안 되기 때문에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본인도 많은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의 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검사에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피곤하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기능의학적 진료를 받으셔서 꼭 활력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기능의학 이야기, 또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